김치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추 통김치를 물에 담가 우렸다가 잘게 썰어 넣고 쓴 죽입니다. 또는 김치를 물에 잠깐 헹구어 잘게 썰고 고기나 멸치를 넣어 심심하게 간장간으로 국을 끓이다가 쌀을 불려 넣고 쓴 죽입니다. 문헌 자료 조선 요리 제법 방신령 1934년 377페이지고요.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방신령 1954년 227페이지입니다. 문헌 자료 1조리 조선 요리 제법 원문 재료 김치 한 보시기 기름 반 숟가락 고기 40 문, 깨소금 한 숟가락, 쌀 5호, 간장 한 숟가락, 김치를 채 썰고, 고기를 잘게 채 치고, 기름과 파, 익은 것과 깨소금을 솥에 넣고, 쌀을 불려서 그 위에 넣고, 물을 적당하게 치고, 죽을 쑤어 간 맞춰서, 고춧가루를 쳐서 먹나니라. 번역문. 재료, 김치 한 부시기, 기름 반 숟가락, 고기 40문, 깨소금 한 숟가락, 쌀 5, 간장 한 숟가락, 김치를 채 썰고 고기를 잘게 채친다. 그리고 기름과 파, 익은 것과 깨소금을 솥에 넣고 쌀을 불려서 그 위에 넣고 물을 적당하게 치고 죽을 쓴다. 감아주어서 고춧가루를 쳐서 먹는다. 조리법. 김치와 고기를 잘게 채친다. 2. 쌀 불린 것, 기름과 파 익인 것, 깨소금을 솥에 넣고 물을 적당하게 부어 죽을 쓴다. 3. 간을 맞추고 고춧가루를 쳐서 먹는다. 조리 기기는 솥입니다. 문헌 자료 2. 우리나라 음식 만드는 법. 원문. 재료, 김치 잘게 썰어서 한 보시기, 소고기 반에 반근, 쌀 3호, 간장, 간 보아서, 후춧가루 조금, 깨소금 한 큰사시, 기름 한차사시, 1. 겨울 통김치를 속에 있는 양념만 털어가지고 잘게 채쳐놓고, 2. 고기는 연한 살로 가늘게 실같이 채쳐서 갖은 양념을 하고 3. 이번에는 고기와 김치를 섞어서 냄비에 넣고 잠깐만 볶다가 물을 치고 여기다가 쌀을 넣고 끓여서 죽을 쑤어가지고 간장으로 간을 맞추어 그릇에 담고 고춧가루를 조금 뿌려 놓으라. 번역문 재료 김치 잘게 썬 것. 보시기, 소고기 4분의 1근, 쌀 3호, 간장 적당량, 후춧가루 조금, 깨소금 한 큰술, 기름 한 작은술. 1. 겨울 통김치를 속에 있는 양념만 털어서 잘게 채쳐놓고, 2. 고기는 연한 살로 가늘게 실같이 채쳐서 갖은 양념을 하고, 3. 이번에는 고기와 김치를 섞어서 냄비에 넣고 잠깐만 볶다가 물을 치고 여기에 쌀을 넣고 끓여서 죽을 쑤어가지고 4. 간장으로 간을 맞추어 그릇에 담고 고춧가루를 조금 뿌려 넣는다. 조리법 1. 겨울 통김치를 속에 있는 양념만 털어서 잘게 채쳐 넣는다. 2. 고기는 연한 살로 가늘게 실같이 채쳐서 갖은 양념을 한다. 3. 고기와 김치는 섞어서 냄비에 넣고 잠깐만 볶다가 물을 치고 여기에 쌀을 넣고 끓여서 죽을 쓴다. 4. 간장으로 간을 맞추어 그릇에 담고 고춧가루를 조금 뿌려 넣는다. 조리기기 냄비입니다.